어제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외에 수백억을 제3자, 그러니까 본인들 가족, 뭐 이렇게 해갖고 국토 상임위원회를 이용해서 엄청난 수주를 했다 그래갖고 박터큼, 어제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외에 수백억을 제3자, 그러니까 본인들 가족, 뭐 이렇게 해갖고 국토 상임위원회를 이용해서 엄청난 수주를 했다 그래갖고, 이해충돌, 이거는 이해충돌이라고 하면서 그냥 피해갈 일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이럴 때 세게 나가야 됩니다. 이건 제3자 뇌물죄예요.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해충돌과 제3자 뇌물죄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되나? 일단은 지난 박덕흠 의원이 이제 5년 동안 네. 이제 가족들이 이제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이제 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네. 한 수백억이 아니라 1천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추미애 장관님 기사를 보고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따님이 있는 식당에서 네. 기사가 수백만 원의 뭐 음식을 뭐 값을 지불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21차례. 그리고 250만 원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백만 원이라고 하면 한 500만 원 이상은 돼야 이제 수백만 원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250만 원 정도를 한번 갈 때마다 한 11만 원, 사용했던. 12만 원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렇게 20개월에 걸쳐서 한번갈 때마다 그렇게 썼다 그러면 일부러 몰아주게 한 것도 아니고 네, 기자들하고 맞아요. 기자 간담회 하면서 편하게 일요일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네. 논란이 웃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1천억 원이라고 하면 거의 뭐 수천억 원을 썼다고 그럼 저희는 또뭐 표현을 할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뭐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특히 해당 상임위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자위에 소속이 되어 산자위 있었는데요. 계셨어요? 예, 거기 가고 싶어 하는 산자위가 텐데. 네,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기도 하고 사실 산자위 소속된 기관이 한 5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감 기관들이. 네.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실수를 하거나 뭐 괜히 오해가 될 소지들은 일절 이제 차단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총화하는 중요하다고 것도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직접 물어보는 순간 뭔가 압력으로 보일 수도 있고 본인이 그 질문을 좀뭐 회피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좌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상대 그 피감 기관도 어떤 좀 높은 계급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맨투맨으로 이렇게 하고 정말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만 이제 저희가 여러 차례 접촉한 뒤에 이제 그 해당 기관에 이제 뭐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불러다 놓고 질의를 하지 비공식적으로 아, 뒤에서 하거나 그렇죠. 그런 거는 굉장히 네. 압력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당연하죠. 월권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그걸 조심해야 그리고 되는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딱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거의 주로 이제 보좌진들을 통해서 또 거기 이제 기관 부처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네.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하는 그런 방법을 했고, 실제로 그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지역구 의원이 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삼성전자 주식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또 매각을 해서 거의. 올랐대요? 죄송합니다. 백지신탁. 근데 그 되게 그래서 제 처분하고. 생각 그래요.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식이잖아요. 본인이 35년 동안 재직했던 회사의 주식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논란이나 뭐 오해들을 다 피하기 위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만 한 3억 정도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많이 갖고 하나의 있었나 보네.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아들이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뭐 무슨 뭐 기술 사용료 이런 걸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충돌 의혹이 아니냐, 본인의 그 지위를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또 그 김남국 의원이 그 이것은 이해 충돌을 넘어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요거를 좀 풀어드리면 박덕희가 그 국토교통부 어떤 산하 공공기관에 건설사들 피감기관이니까 그 공사비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천여억 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고요. 또한 박덕흠은 2015년 서울시 국감에서는 건설 신기술 지정 사용이 줄고 있다며 늘려달라. 그러니까 네. 건설의 신기술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걸 늘려달라라고 오히려 압력이죠. 이거는 했고 이 박덕흠 질의를 한 뒤에 2017년부터 매년 한 건씩 박덕흠 의원 아들 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신기술 관련 기술 사용료를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건설업자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봐도. 그래서 이거는 이해 충돌을 넘어서 제3자 뇌물죄가 아들에게 한 거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게 주 내용이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덕흠 방지법 방지해야죠. 이런 인간들 200 얼마 식당에서 밥 샀다고 그렇게 200만 원이고 이쪽은 200억도 아니고 천억대예요. 수천억대라고 해야 돼.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국토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 의제를 정할 수 있는 쪽입니다. 그렇죠. 그 피감 기관이라고 하는 뭐 시나 여러 가지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특정한 걸 요구합니다. 기술 첨단 기술이 있는데 사용료 주려고 더 빠르고 안전한 거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사용료 안 내면 결국 건설사들도 힘들어지는데 뭐하러 누가 신공급 개발하겠어요? 국가 경쟁력에서 뭐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압력을 넣은 거죠.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눈치가 빤합니다. 공무원들은 칭찬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뭔가 지적받아서 불려 나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지적받으면 승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맞춰주니까 누굴 키우는 건 못해도 국회의원이 누굴 띄우는 건 못해도 죽이는 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게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주는데 건설사 몇 개 있는데 박덕흠이 꼼꼼하게 회사를 여러 개 만듭니다. 이름도 비슷비슷한데 흐름은 없어요. 저는 별로 예리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하나는 자기 아들이 대표고 자기가 세웠었는데 네. 하나는 아들이 대표고 하나는 형이 대표예요. 누가 봐도 이거 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아들이 회사인 경우 51% 자기가 지분입니다. 자기 그럼요. 회사죠. 근데 그 회사하고 서울시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를 했었을 때 살펴보다 보니까 네. 도공에 있었을 때 뭔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건 정도 공사하던 게 네, 네. 박덕흠 의원이 끼어들어서 뭔가 살펴보고 내용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4개씩 검사가 늘어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원래 이해충돌 방지는 건설업자고 직접 주고받은 걸 따져야 됩니다. 근데 제3자 뇌물죄는 대놓고 안 받고 쓰리쿠션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도공이나 서울시에서 직접 받진 못하지만 건설사로 받았는데 그 사실상 건설사가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 이익반주법에서 포괄적 뇌물죄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제3자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대놓고 압박을 넣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박덕흠 방지법이 생기게 되면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영역에 있는 피감기관들을 이용해서 해먹으려고 하는 짓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김남국 이거 홈런 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김남국 의원이 이제 발의한 법안을 보면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적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는 의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할 수 없도록 하고 또 국회의원 자신이나 배우자 또 직계 좀비 속이 대표인 법인 등이 공공기관과 수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을 그러니까 또 하겠다. 말 안 해요. 어쨌든 그 박덕흠이는 민주당이 반드시 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돼요. 사기친 거예요. 제3자도 아닙니다. 지 아들이에요.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민주당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